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자이글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글은 웰빙 가전제품 선도기업, 세계적인 적외선 조리기기 특허가 있네요. 샘플을 보시면 현재 20년의 적자가 나왔더니 20년의 흑자가 있기 때문에 상장 대기장 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을 보시면 현재 하방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하방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이런 작은 박스권이 하나 있네요. 이 박스권 보이자는 이런 작은 단기 하락시장 최근에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작은 단기 박스권 내부에서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장기 입장에서 작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장기 표면 돌파 이후 구름대 안착을 보여준다면 구름대 상단까지 구름대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면 큰 우하향 추세가 돌파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까지 뜨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 타점은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도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단 우상향 추세 이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